밤에 먼저 끓여놨어요. 남편이 미역국보다 육개장이 먹고 싶다고 해서 저희 집에서 제일 큰 고무소에다가 가득
건더기가 너무 많아서 국물이 거의 없을 정도로 해서 육개장 한 솥. 갈비도 이제 돼지갈비를 이 리비 신선에서 립을 사서 양념에 재워두었어요. 약간 고추장 베이스 약간 하고 간장으로 해서 돼지갈비 양념을 해봤어요. 소고기 말이 부추하고 팽이버섯을 샀거든요. 그리고 소고기를 사서 얇게 얇게 저며서 썰어서 돌돌돌 말아놨어요. 팬에다 한번 굽고 간장소스로 졸여서 마무리할 거예요. 이거 하는 거는 어렵지 않은데 이 통고기를 이렇게 써는 게 정말 힘들어요. 얇게 써느라고 엄청 고생했어요. 그리고 배추 한 포기 사서 겉절이 담궈놨어요. 익은 김치는 있는데 시원하게 겉절이로 먹고 싶어서 배추 한 포기 분량했더니 유리통으로 요 정도 나왔어요. 깻잎 키우시는 분이 계셔가지고 이렇게 깻잎을 주셔서 깻잎도 간장 양념장에 이렇게 잘 재워놨어요. 이따 같이 먹으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도미도 두 마리 이렇게 오븐에다가 구워놨어요. 이따가 먹을 때 한 번 더 데워서 먹으면 될 것 같아요. 이거 누가 줄 건데? 나 200, 다인이 300. 와, 야 이렇게 큰 돈 줘도 돼? 오빠한테? 당연하지. 난 부자야. 이거 먼저 볼까? 내 거야. 해피. 클릭, 클릭해야 돼 이거. 고마워. 오늘은 밥과 고기 메인이기 때문에 이렇게 밥그릇, 국그릇하고 타원형 접시를 앞접시로 세팅해봤어요. 공개를 시켜해도 여기 이후에 스타 하나 있어. 미국 것도 하나 있고.